이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민수 대표님. 네. 자, 올해죠. 에너지 중요성이 부각이 많이 됐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플랜트 산업이 호황을 누리고 있습니다. 관련주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까요? 네, 일단 플랜트 쪽은 에너지에 대한 중요성 올해도 계속 나오고는 있는데 최근 들어서 아무래도 LNG 가격이나 유가가 하락하다 보니까 그에 따른 약간 어떤 확장되는 모습은 좀 제한적이라고 하더라도요. 여전히 플랜트 산업은 호황일 수밖에 없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만큼 신재생 에너지의 단지라든가 또 화력발전 같은 경우도 신재생 에너지를 백업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발전 단지들이 같이 또 생겨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에 따른 플랜트 산업은 계속 또 관심 있게 봐야 된다라는 쪽이고 그중에서 강한 쪽은 전력기기 같습니다. 여전히 미국에서 전압기, 변압기 쪽이 쇼티지를 보이다 보니까 그에 따라서 같이 움직이는 수출 실적과 함께 움직이는 종목들은 이어진다고 하더라도 관련된 플랜트 관련 쪽은 또 이번에도 사우디아라비아와 함께 협력이 들어가면서 이런 오일머니에 대한 투자 수혜 기대감이 상당히 높다라고 하게 되면 이 부분도 하나의 중요한 역할을 하리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중에 한 종목 태광에 대해서 관심이 높은데요. 일단 태광 같은 경우는 최근 들어서 실적도 괜찮게 발표했고 게다가 또 각종 산업용 들어가는 배관자재, 피팅, 그리고 또 관이음쇠 이쪽에 주력을 하고 있는 회사인데 일단 조선 쪽이 어느 정도 턴어라운드가 되기 시작하면서 나오는 수혜와 함께 원자력 발전, 화학, 그리고 또 엔지니어링 회사들의 어떤 수주와 함께 늘어나는 부분들을 생각했다라고 하게 되면 이 부분이 계속 또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또 하나 본사 제1공장 외에 2-3공장의 설비 증설을 통해서 생산 능력을 좀 증가시키는 모습들이 확인이 되고요. 특히 올해에 자회사인 HYTC가 2차전지 장비 쪽 그리고 또 금융 쪽에 대해서 주력하는 회사가 상장이 되다 보니까 지분 45%를 갖고 있는 부분들도 하나의 수익원이 될 수 있겠다라는 쪽에서 연결 기준의 변화 흐름들 계속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작년에 실적이 턴어라운드하면서 올해 확장세로 들어가는 흐름들인 만큼 실적보다는 내년까지도 계속 확인이 될 수 있겠다라는 쪽으로 보여지되 아마 유가의 등락에 따라서 주가가 좀 눌림목이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이 부분을 이용해서 계속 또 대응하는 전략은 나쁘지 않지 않나 생각이 들고 있고요. 따라서 지금 주가 흐름들이 한 단계 레벨업 시키고 좀 고민하고 있는 주가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한 17,500원대 이하에서 대응한 전략 나쁘지 않아 보이고요. 목표가는 지난 고점대가 넘어간 한 21,000원대 정도까지 바라보면서 손절가는 16,000원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플랜트 관련주 태광 알아봤고요. 다음은 차용규 소장님. 지금 오늘도 그렇습니다만 좀 뭐 증시가 소강구매 들어간 것으로 보입니다.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까요?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환율과 삼성전자의 바로미터가 좀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삼성전자가 62,000원대에서 뭐 1,000원 정도 다운이 되고 환율 같은 경우는 1,340원대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 상황인데 이 방향성을 모색하는 한 주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번 주 같은 경우 몇 가지 이벤트가 있죠. 뭐 미국 같은 경우 하루 쉬고 그다음에 이제 의사록도 나오고 여러 가지 나오는 상황이고 그 외에는 이게 뭐 어떻게 시장 을 변화시킬 수 있는 요소들은 아닌 상태에서 어떤 뭐 그동안 우리가 뭐 시장에 있어서 어떤 것들을 바라봤던 게 없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 수급의 흐름에 따라서 지수가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동안 또 가파르게 올라온 지수가 지난주부터 조금 목에 찬 듯한 느낌들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 바로미터를 볼 수 있는 삼성전자와 환율의 관계를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래도 그런 상황에서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개별 종목에 대한 이슈에 따라서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오늘 같은 경우 뭐 게임 엔터가 좀 모여지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외의 종목들을 보면 다 개별 이슈에 따라서 움직인다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뭐 대장주들 같은 경우, 그러니까 개별 이슈가 있는 대장주들 같은 경우 좀 치고 나가서 이 업종에 있는 나머지 종목들이 좀 따라오는 듯한 모습들을 보이고는 있습니다만 여전히 강하지는 않죠. 또 반면에 또 특별한 이슈가 없는 종목 같은 경우는 차익 매물들이 빠르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조금 긴 호흡을 보고 매매를 하는 것이 오히려 좋지 않을까. 그래서 적극 그 일단 올라간다 그래서 따라가더라도 그 폭 자체가 워낙 작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적극적인 매매는 쉽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네, 방향성을 모색하는 한 주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해 주시면서 개별 종목 이슈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 주셨고요. 아, 관심 종목도 좀 알아볼까요? 예, 관심 종목은 덴티움이고요. 덴티움 같은 경우 최근에 이제 글로벌 판매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라는 게 실적에서 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은 이달 말에 이제 결정이 될 중국의 VBP 법안에 대한 마무리입니다. 중국이 이제 임플란트를 정부가 대량 구매를 해가지고 공공 의료 서비스로 이것을 편입시키는데 이게 지금 이제 시행 중에 있어요. 이제 중국 같은 경우 각 성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성이 워낙 많기 때문에 각 성마다 이제 입찰하는 게 11월 말로 끝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에 있는 중간상들이 재고 조정 때문에 그 덴티움이나 오스 임플란트 공이 다 지금 매출을 안 일으키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덴티움 같은 경우 다른 지역 판매를 통해서 매출을 여전히 유지해놓고 있는 상황이죠. 여기에 이제 중국의 VBP 법안이 이번 달에 마무리된다라면 다음 달부터는 재고 조정 이후에 추가적인 그 물량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가능성을 염두에 둔 매매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목표가는 한 10만 원 정도까지는 좀 바라보셔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손절 라인은 8만 1천 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덴티움 관심 정보로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목표가 10만 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다음은 김인수 대표님 추가 질문 하나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에 금통위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뭐 베이비 스텝이 유력하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판단하고 계신가요? 네, 이번 주 목요일입니다. 금통위가 열리면서 또 이제 기준 금리에 대한 부분들, 특히 미국이 좀 빠르게 금리를 인상을 하다 보니까 한국도 그에 걸맞춰서 올려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보조를 같이 맞추기에는 그에 따른 후폭풍들이죠. 대표적인 가계부채와 함께 나올 수 있는 여러 가지 불안감들. 그리고 또 지금 안 그래도 단기 회사채 시장이 여전히 자리를 못 차지하고 있는데 금리가 올려갔었을 때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은 오히려 또 역풍이 클 수 있다라는 쪽에서 따라가기는 따라가되 그래도 좀 작은 부분 쪽으로 계속 이어가지 않을까. 그래서 갭을 줄이려고 미국과의 금리 차이 갭을 줄이려고는 하겠지만은 여전히 한국의 특성을 좀 생각한다라고 하게 되면 그래도 한 25BP 정도가 가장 적당하지 않을까로 시장에서는 바라보고 있는데 혹자는 또 지금 금리를 인상을 할 필요가 굳이 있겠느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하지만 어떤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했을 때는 또 작은 범위 쪽으로 미국과 따라가는 분위기가 거의 우세하지 않느냐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금통위 전망까지 해봤고요. 오늘 말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